강릉의 또 다른 별미를 찾아 다시 또 출발. 명성자자한 초당 순두부의 고장답게 여기저기 순두부집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동마치도 순두부를 파는 식당에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다들 대기 중인가 싶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너도 나도 손에 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두부라면서요. 순두부집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두부요. 에? 지금 두부라고 했나요? 에이. 두부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에요. 오. 별별 우와. 두부 요리 다 봤지만 두부 아이스크림이라니 신기합니다. 두부 아이스크림.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두부 아이스크림. 우와, 색깔이 다양하네. 방금 일단 달고 되게 좀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 두부 맛이 진짜 느껴져. 두부로 만든 이색 디저트를 파는 이곳.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오, 이건 오. 면 아닌가요? 순두부가 아니라 면을 먹습니다. 해물도 먹고요. 그러니까요. 국물까지 시원하게. 아 지금 시키신 게 뭐예요 이게? 이거 해물짬뽕 순두부 전골이요. 해물짬뽕 순두부 전골이요? 네. 야. 해물 아래 진짜 아, 순두부가 있습니다. 짬뽕인 듯 순두부인 듯 묘한 생김새와 맛에 빠져드는 사람들. 손과 입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엄청 얼큰하고 속에 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뭐 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 매콤하고 순두부는 엄청 부드럽고 두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속이 좀 덜 쓰린 느낌. 아~ 평범한 순두부는 거부합니다. 짬뽕처럼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과 갖가지 해물 그 아래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순두부가 숨어 있으니 색다른 조합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네요. 짬뽕 순두부 전골. 쫄깃쫄깃한 쫄면 사이사이에 짬뽕 국물이 스며드니 이것이 정녕 순두부란 말입니까? 어우 좋네요. 고기에는 영락없이 짬뽕인데요. 아우. 흰쌀밥에 순두부와 각종 해물을 함께 넣어 쓱쓱 비비면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순두부 맞습니다. 이거네요 이거. 야. 두 가지 음식을 한 번에 즐기는 기분 짬뽕 순두부 전골.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동생분이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짬뽕을 먹다 보니까 아 순두부를 접목시키면 어떨까를 생각해갖고 가서 배워갖고 짬뽕 순두부 음식이 탄생하게 됐어요. 오. 짬뽕 순두부 전골 맛의 비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센불에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넣는데요. 오, 양념장 색깔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달라요. 많이 부른데요. 이거 뭐예요? 아, 이 음식의 핵심 양념이에요. 핵심인 양념장의 숨은 비밀은? 양념장만 드는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눈빛이 변하시는데요. 보여줘야죠, 그래도. 고추기름과 고춧가루를 콸콸 넣는데요. 이때 꺼내든 또 하나? 아, 이거 뭐예요? 야채 육수를 또 첨가하는 거예요. 아, 채소 끓인물이야? 채소 육수를 더 감칠맛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무, 멸치, 대파, 양파, 다시마를 넣어 센 불에서 팔팔 끓여 완성하는데요. 이 물이 들어가야 양념장에 감칠맛이 난다고요. 오. 감칠맛을 더해주는 물과 다진 마늘까지 아낌없이 팍팍 넣어준 뒤 손맛 가득 담아 골고루 섞는데요. 다 됐습니다. 아, 오. 매콤하고 칼칼한 짬뽕 맛의 비결 양념장 완성! 채소에 주인장표 특제 양념장을 넣어준 뒤 불맛을 입히는데요. 야, 여기가 순두부 식당인지 중식당인지 화려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날 그날 들여오는 신선한 해물을 넣어 또 한 차례 볶는데요. 오. 이때 넣는 희뿌연물 뭘까요? 육수인가요? 콩나 삶은 육수예요. 그래서 해물 짬뽕 순두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맹물이나 이런 거 넣을 때는 밋밋해서 별 맛이 없어요. 해물이니까 기본 육수가 해물 종류가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해물이 들어가는 만큼 물 또한 오. 시원해야겠죠. 한가득. 냄비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순두부를 푸짐하게 얹은 뒤 짬뽕 국물 가득 붓고요. 야. 마지막으로 삶은 주꾸미를 올려 완성. 진짜 맛있겠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귀가 즐겁고 색다른 조합에 입이 또 한 번 즐거워지는 짬뽕 순두부 전골.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 만큼 다양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
한 번 맛본 자 또 먹게 된다고요. 쫄면에 해물에 아 부드러운 순두부까지 매콤 칼칼한 국물도 후루룩 들이킵니다. 아, 두부도 되게 부드럽고 두부가 더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 그 중에서도 짬뽕 순두부 전골 맛의 핵심은 역시 순두부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또 접목시키는 음식이라 그 맛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남편이 주방에 나와 두부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삼척에서 가져온 콩을 갈아서 콩물을 만들고요. 곱게 간 콩물을 솥에 넣고 끓여 순두부를 만드는데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간수를 넣어 몽실몽실한 순두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하. 이거 뭐예요? 아버님? 이거요? 네. 맛 좀 보실래요? 먹어보라고요? 예, 예. 간수를요? 짤 텐데. 왠지 불안한데? 많이 장난꾸러기신데요. 자, 들어갑니다. 이게 냄새도 없어요. 어? 뭐지? 간수요? 그냥 불인가? 어때요? 어때요? 아, 진짜. 소문 아니에요? 여기는 전혀 바닷물로 아~ 간수합니다. 그렇구나. 한 번일 때부터 이 바닷물로 두부를 하면 일단은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동해바다가 있으니까. 예, 아, 키가 미리 갔었네. 어떻게 저어주느냐에 따라 순두부 특유의 몽글몽글한 정도가 달라진다는데요. 지금 응고되는 겁니다. 바닷물 부어가지고. 아니, 이게 옆으로 휘젓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살짝 그래. 안 그러면 두부가 깨지니까. 아하. 살살 저어 몽글몽글하게 만든 순두부 입에 넣자마자 꿀꺽 넘어가겠어요. 오, 야들야들. 순백의 맛이 느껴지는 순두부.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오, 치즈 같아요, 치즈. 본연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순두부가 인기 만점. 아침 식사로도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순두부가 좀 보들보들하면서 그 고소한 맛도 있고 너무 부드러워서 넘김도 되게 좋고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새하얀 순두부부터 빨간색의 짬뽕 순두부 전골 그리고 고소하고 담백한 모두부까지 각기 다른 맛과 식감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순두부 요리. 서울에서는 이런 메뉴가 없었는데 여기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자친구 따라서 왔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강릉까지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울에 없는 이런 짬뽕 순두부를 먹어서 너무 좋고요. 나중에 부모님이랑도 꼭 같이 오고 싶어요.